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함께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어서 격벽을 먼저 제거하려고 그랬는데요. 천장 내장재 그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격벽을 제거하는 게 순서였습니다. 천장 내장재는 전후로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격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급하게 앞부분만 제거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핀을 재사용해야 되는지 알고 조심스럽게 뛰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나머지 뒷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비 공장에 가서 문의라니까 그 핀은 소모품이라 한번 제거하면 못 쓰고 다시 그 자동차 제조사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천장 내장재를 다르게 재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다음은 천장 단열 작업을 위해서 실측을 하고 그다음에 재단하는 과정인데요. 열반사 단열재는 한쪽 면이 접착제가 돼 있어가지고요. 끈적거리는 게 가위에 붙어서 가위질하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천장은 보시는 것 같이 완전히 그 철판, 깡통이었고요. 구석구석 이렇게 밀어넣는 과정에서 접착제가 있어 쉽지 않았는데요. 차분하게 다루시면 시공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쇠들이다 보니까 맨손으로 작업하시다가 이렇게 손을 다칠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 시공을 하실 때는 꼭 장갑을 끼시고 시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다음은 적재함 바닥 단열 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존에 깔려있는 깔판을 걷어내니까 고리 파인 차 바닥에 나왔는데요. 이 고리 우회도 깊더라고요. 제가 구입한 열 반사식 단열재는 5mm하고 10mm가 있었는데 1m에 20m짜리를 팔고 있었어요. 5mm짜리도 사고 10mm짜리도 사고 싶었는데 소량으로 구입할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이제 5mm짜리만 구입을 했습니다. 이 고래 채우는 과정을 하면서 좀 아쉬운 게 이게 좀 10mm짜리였으면 더 좋겠다. 근데 제가 5mm를 한 이유는 단열재 두께 때문에 깔판이 거의 떠 있는 형태가 될것 같아서 저는 깔판 밑에 깔 전체적인 단열재는 5mm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 외에는 전부 10mm짜리로 시공하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천장도 그렇고 옆면도 그렇고 그 바닥 골파인 부분도 그렇고 10mm짜리를 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 전체 면적을 하는 거는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5mm가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소량만 5mm를 사고 대부분은 10mm짜리를 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집에서 사전에 기존 깔판을 이어튼데 어떻게 띄어서 이용해서 붙이냐? 단열재 위에 올려놓고 본을 떴고요. 본뜬그 선에서 5mm 정도 안쪽으로 재단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열재 위에 비니다로 여기도 좀 빼. 전부 까시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비니다를 깔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깔판을 다시 사용할 거였습니다. 그래서 깔판보다 오히려 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깔판하고 똑같아도 원래의 모습 그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 5mm 정도 안쪽으로 좀 여유 있지 재단을 이제 해서 이쪽에 딱 시공했습니다. 맞춰서 일단 여기를 붙이고 나가자 이렇게 가자 띄어서 네? 띄어 양옆에 잘 맞췄어? 좋았어. 자, 그러면 여기 너무 안 돼. 이거 한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자기야, 여기 이거 괜히 붙인 건가 봐. 아니야, 왜, 왜. 요만큼에서 띄고 아니야. 마지막 마무리 때. 아니야. 맞추나? 이렇게 꺾어서 꺾어서 꺾어서. 자,
아, 여기 떼야 돼. 뭐. 아, 좋아, 좋아. 여기 안 떼졌어. 잠깐만. 자기 올라가, 올라가 봐. 여기까지야. 그렇지. 뛰어, 뛰어. 위로 더 떼야 돼, 이거. 됐어? 응. 자, 내가 여기 쓸까? 아, 여기 중간에 뛰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찍혀줘봐. 뛰어줄게. 가만 있어. 떨어져서 얘기해봐. 내가 누를게. 잠이 있어. 가만 있어. 자, 자, 내가 이제 볼게. 자, 됐어? 어. 누르라고? 어. 이어서? 자, 이어서. 그렇지. 그렇지. 네, 됐어.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떨린 게 없어요, 이거? 괜찮은데? 됐어요. 다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 들어줘. 아니, 들어줘, 들어줘. 자. 네, 오늘 작업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돼가지고요. 휠 있는 부분은 그 단열을 위해서 적재함 벽면 판넬을 제거했고요. 또 내일 이어질 작업을 위해서 살살 뒤 적재함에 있는 좌우 도어 판넬을 제거했습니다. 오늘 이런 모든 작업은 맞아?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취합했고요.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혹시라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고견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읍시다 해봐. 계속 만드시고로 잊은 거는? 아, 그 얘기야. 응? 응. 자기 동치미 맞고 주잖아. 아, 그걸 따로 주지 국수를? 이렇게 얼음물을 알아서 여기다 푼다. 응. 자기가 메밀 식당 해본 사람 같아. 40년 살림하면 그 정도는 아는 거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